안녕하세요. 드러머 엄주원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제 오른편에 계신 한 영화 형제님과 함께 촬영을 해볼 건데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 레슨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이른 아침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 얼굴이 좀 부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살이 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로 아침이어가지고 얼굴이 부어서 그래요. 자, 어쨌든 오늘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냐면요. 저희가 지금 레스큐 스토리라고 하는 곡을 커버 작업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곡에 들어가는 몇 가지 리듬들을 제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ATV라고 하는 전자드럼을 통해서 연주를 제가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카피하는 이런 형태로 기반을 좀 다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리듬이 이해가 잘 안 되신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것과 관련된 영상을 촬영하고자 합니다. 자, 그게 어떤 건지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요거래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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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3, 3, 3, 3, 4. 3, 3, 3, 3, 4. 그죠? 3, 4개, 4, 하나 패턴이죠?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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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빡! 요런 패턴입니다. 이 리듬을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어떤 패턴으로 되어져 있는지. 근데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 중심을 두고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물만 연습하지 마시고 과정을 꼭 연습해보시고 트레이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바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그 자크 윌리엄스의 레스큐 스토리라는 곡을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기가 훨씬 좋으실 겁니다. 레스큐 스토리에 탐탐 플레이들이 많이 들어가요. 네네. 원곡에서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획하고 있는 그런 이제 커버 작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인 건데, 네. 처음에 나오는 탐탐 플레이는 원곡 위주로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전 그 부분부터는 저희가 네. 이제 임의대로 33이나 33334 이런 이제 3그룹핑을 활용한 리듬들로 구성을 하게끔 될 겁니다. 네. 그 중에서도 아까 질문해 주셨던 그 리듬은 네. 3, 3, 3, 3, 4로 이루어진 리듬이에요. 근데 제가 실제로 ATV에서 쳤을 때에는 네. 왼손이 주로 액센트로 떨어지는 상태가 되게끔 되고 네, 네. 오른손이 꾸미움처럼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당연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네. 저는 머릿속에 3, 3, 3, 3, 4에 대한 멜로디만 생각하고 네. 왼손으로 액센트를 탐탐으로 연주해주면서 조금 더 멜로딕하게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 라는 포인트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듣는 사람 또는 이걸 카피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뭐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연습하면 되는지 그리고 네. 구조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드릴게요.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3-3-3-3-4라고 말씀드렸죠. 네. 첫 번째 액센트는요. 플로탐입니다. 두 번째 액센트는요, 스몰탐이에요. 그리고 네. 세 번째는 미들탐. 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편하신 대로. 네. 그래서 총 액센트가 다섯 가지가 나와요. 3, 3, 3, 3, 4.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플로탐인데, 네. 오른손으로 액센트를 해줬고요.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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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입니다. 이 이유는 간단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박 액센트를 연주할 때는 네. 오른손이 편하겠죠. 주로 예. 크래쉬를 같이 하는 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구조를 하게끔 된 건 거고 네. 나머지들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왼손으로 액센트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네. 네. 그리고 좀 더 멋있기도 멋있고 네. 그리고 이제 스몰탐도 왼쪽에 있고 스네어도 왼쪽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렇게 부가적으로 액센트를 넣거나 네. 또는 뭔가 훨씬 더 활성화된 플레이를 하고자 할 때는 왼손으로 이제 뭔가들을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액센트를 무슨 손으로 치는지까지도 됐고 네. 어떤 구조로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나왔어요. 네. 그럼 이걸 이제 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일단 먼저 액센트만 쳐볼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액센트는 구성이 끝났죠. 네. 그럼 이 중간에는 어떻게 쉬면 좋을까요? 왼손은 액센트 하나로 이제 바쁘잖아요. 그죠? 아, 움직이느라 바빠요. 오른손은 액센트가 없죠. 네네네. 오른손은 고스노트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고스노트처럼 쓸 때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네. 셔플의 그 패턴을 가져오는 거예요.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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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오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약간 페이크를 드린 거예요. 뭐냐면은 앞전 거는요. 예. 오른손이 셔플 패턴처럼 빰부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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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그렇게 연주해 준 거고요. 네. 후자 같은 경우는 네. 파라디들 패턴처럼 오른손이 더블 스트로크. 네. 알아레라라레라라레라라레라레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준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예. 자, 보세요. 확실히 다르죠? 네. 똑같은 액센트를 가지고 있는 플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블 스트로크를 활용해가지고 중간에 빈노트가 거의 없이 네네. 꽉꽉꽉꽉 채워가지고 플레이하는 패턴과 그리고 알알알알알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만들어준 패턴과 생각보다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게끔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면 제가 영화 형제님한테 보내드린 그 영상에서는 네. 어떻게 했을까요?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전자였던 것 같은데요? 전자. 전자였던 것 같아요. 전자. 전자. R R L R L R L R L R L R R L R L R L R L R L R L R L R L R L R L R L 이런 식으로 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해 드린 거를 보면 오른손이 R R R R R 이런 패턴으로 또 안 가요. 네네. 그럼 이거는 뭘까요? 두 노트가 동시에 치는 노트를 많이 뺀 거예요. 보세요. 원래는 빰빠빰빠빰빠빰을 오른손이 계속해서 연주를 해줬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방금 전 연주한 거는 알 아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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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아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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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주게끔 된 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설명드린 방식과 거의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주하기는 가장 쉬워요. 더블 스트로크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쉼표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이것을 기반해가지고 연습을 해보시고요. 네. 혹여나 익숙해져가지고 네. 여기서 좀 더 베리에이션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하면 깡까 깡까 깡도 넣어보시고 그리고 알 아레라라레라라레라라레라라레 이런 식으로 채워가면서 또 이제 빌드업을 만들어주고 변화들을 표현해주고 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시겠죠? 네. 네, 생각보다 전에 배웠었던 내용이다 보니까 네. 쉽죠? 네. 설명 듣고 보니까 네. 보통 이렇게 설명해 드릴 때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저도 이제 속으로는 전에 가르쳐 드렸던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충분히 겪으실 수 있는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엿보기 하나 찍으면 너무 좋죠? 예. 좋습니다. 네, 아주 이렇게 해서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뭐 다른 거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아, 근데 이것도 같이 설명하면 좋겠네요. 네네. 스네어 드럼을 넣을 때는요. 네네. 네 번째 박자에 들어가는 그 스네어 있잖아요. 그게 4에서 걸려요.
3-3-3-3-4가 네 번째 박자에 들어간 노트가 되게끔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액센트를 스네어로 치시면 됩니다. 한번 그거 보여드릴게요. 네네. 참 쉽죠?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스네어 넣는 것까지 네. 를 미리 보기처럼 알려드렸습니다. 네. 파이팅! 예.